마지막 10전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 조각 심포지엄 2023 제1회 프로젝트전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올해는 더욱 특별하게 낯선 즐거움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제1회 프로젝트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3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와 더욱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 심포지엄의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마련한 프로젝트전은 2012년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양한 조각 작품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이 좋은 가을날 2012년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삶에 큰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이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시장님이 인기가 많으시네요. 이은광 이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갑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천시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원 이천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원 한국조각가협회 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윤강 추진위원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 먼저 하셨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0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장 이윤광입니다. 반갑습니다. 2000국제조각심포지엄은 1998년 제1회 사랑과 평화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지금 26년이나 되었습니다. 또 유네스코 창의 도시이자 조각예술의 도시 이천의 위상을 그동안 많이 드높여줬습니다. 현재까지 창작된 270여 점의 조각작품은 정말 이천시의 갤러리처럼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정말 풍요로웠는데요. 그동안 2000국제조각심포지엄이 이천을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형예술행사로 자리매김해 주신 우리 김경희 이천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송석준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천시의회 의원님들과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또 마지막으로 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문화예술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또 저는 지금 추진위원장이지만 또 이전에 10년 동안 맡으셨던 최갑수도 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걸 만들다고 고생하신 또 박장근 회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이천문화재단 이사님들 와주셔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제1회 낯선 즐거움으로부터의 초대라는 주제로 국내외 유명 조각가들의 응모 작품과 초대 작품 10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저는 어제 먼저 봤거든요. 너무나도 멋진 작품들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000 국제 조각 심포지엄은 지나온 10년 동안 해주셨던 또 26년 동안 먼저 해주셨던 것을 자양분 삼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질적으로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로 국제적인 심포지엄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장 김기영입니다. 야, 여기 이런 장소가 나오네요. 아, 기가 막힙니다. 시청에 주변이 다 우리가 공연장으로 써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이 여기서 세무서까지 거기를 아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요. 네, 추우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아까 270점 그동안에 이렇게 조각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각품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잘 전시를 해서 조각공원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소각장 밑에 지금 일단 검토하고 있는 데가 소각장 밑에 거기는 항상 이 조각공원도 거기다 조성을 하면서 거기는 소각장 밑에 나는 항상 따뜻한 물이 흘러요. 그래서 발도 담그고 뒤에 산에다 그래서 조격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각이 지금 조각 작품들이 여기저기 진짜 널브러져 있는데 뭐 나무나 이렇게 그동안에 썩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잘 저 절차를 밟아서 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페이지를 하고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잘 선정을 해서 조각공원 한번 근사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새롭게 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작가들을 모시고 시작을 조각 심포지엄을 했는데요. 올해는 또 새롭게 이렇게 뭐 낯선 즐거움으로 초대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우리 이윤광 대표님이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요즘에 올해 이윤광 대표님이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 오셔서 이천의 문화의 품격을 상당히 올려주고 있어요.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어제 12년 날 행사도 그동안에 12년 날 기념식 행사 중에 가장 멋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윤광 박사, 이윤광 대표님한테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좋은 공연을 이윤광 대표님이 많이 만들고 계셔요. 우리 이천 시민들이 항상 이제는 어디 가든지 음악에 선율이 흐르고 버스킹도 올해 10월부터는 여러 곳에 지금 이제는 여기 그 공원에 설봉공원에 또 증포공원에 문화의 거리 이렇게 하던 거를 이제 아미 쪽에 부발을 하이닉스 앞으로 스며들면서 아파트까지 들어가요. 군부대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우리 이천 시민들이 다 문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이천에서 아까 그 여기 이름이 뭐죠? 여기 저기 우리 이거 들려주셨던 분 김숙현 대표님 하시는 거 스튜디오 항상 예예 거기도 우리 이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지만은 제가 중점을 드는 게 음악의 선율도 중요하지만은 이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 힘을 돋궈줘서 그분들이 더 실력 발휘를 하고 이천에 있는 사람들의 음악을 이런 걸 선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동하는데 조금 우리가 약간씩의 도움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은 이천에 계신 분들이 이천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뒷받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날인데요. 우리 이번에 제2회 낯선 즐거움으로 초대 우리 조각 프로젝트인가요? 프로젝트전이죠? 프로젝트전 성공에 참 마무리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희 시장님은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겠다는 목표로 이천 시민의 살림살이를 살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환영사를 해달라고 하셨더니 약속을 하셨어요. 올해 혹시 시장님 조각 심포지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올해 한 2억 5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한 뭐 25억은 안 되더라도 조금 좀 지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약속의 박수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뜨거운 문화예술 사랑과 조각 심포지엄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환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인데요. 오늘 여러분 딱 보시면은 국회의원님도 안 보이시고 시의 의장님도 안 보이시고 의원님들도 한 분도 안 오셨습니다. 오늘 뭐 경기도에 좀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송설준 국회의원님께서 그 저기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대표 조각문화축제,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 제1회 프로젝트전 개최를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꾸준히 조각예술문화를 선도해온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올해는 특별히 조각예술의 대중화와 확장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즐거움으로의 초대라는 이번 주제처럼 어렵게만 생각했던 조각예술품들이 작가와 관객의 소통을 통해 색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오길 기대합니다. 뜻깊은 이번 행사에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발길이 닿길 바라며 저도 꼭 방문하여 조각예술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5일 제21대 국회의원 송석준 올림 대도. 의원님 오셨으면 제가 또 좀 오늘 조르려고 했는데 또 좀 문화예술에 많이 국비를 좀 확보해달라고 조르려고 했는데 안 오셨는데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천 예총 회장님, 최갑수 이천 예총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한 10여 년간 이천 국제 조각 심포지엄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아마 12년 동안 남의 조각을 하면서 우리 조각가 이천 시민들과 함께 이천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또 우리 박장근 우리 또 우리 예술 또 사무국장님이 또 우리 양영규 회장님이 맡으시면서 아마 또 우리 이은강 대표님과 함께 또 우리 이 낯선 즐거움을 초대하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올해는 또 저희가 전시로다가 해서 내년 저기 국제 조각 심포지엄을 아마 이번에 출품한 작품 중에서 아마 심사를 해서 아마 내년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토대를 갖는 오늘 아마 이 행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해를 맞이하는 이 프로젝트전이 정말 이천을 명실상부한 조각의 도시로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말 조각공원이 잘 조성돼서 이천의 관광명소로다가 또 이천을 찾는 관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정말 즐거움과 마음의 안식에 이르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든 여러분께 정말 이 행사가 성공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셋, 둘, 하나, 커팅. 받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네.